여정연의 미래연구 investinvalley.com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치 10일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연입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이 피해를 야기하며 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24일 목요일 날 시작된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전에 장갑차는 3만 대로 3배나 많이 있었고 지상군은 85만으로 4배나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12,0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1,500대 정도는 전쟁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는 러시아가 700대 정도로 11배 정도도 많고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헬기도 500대로 16배나 많습니다. 이 그림은 우크라이나 시도인데요. 아래쪽 크림반도는 이미 병환되었고 러시아인이 많은 돈네츠카는 이미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전 돈네츠카 지역에 탱크와 다연장 미사일을 이미 많이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첫날 러시아는 키예우 등 일부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키예우 시내에 비딩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쟁 둘째 날 우크라이나 군은 키예우 근처에서 항공기 한 대를 격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셋째 날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무기를 일반인에게 보급하게 되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하여 제재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는 금융 핵무기라는 스위프트 공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 넷째 날 하르키우 근처에서 러시아 트럭이 파괴되었지만 러시아 군들은 하르키우에 진입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반전 시위가 확대되고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발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300명을 포로로 체포했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성공적으로 하르키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5일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휴전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벌써 피난민의 숫자는 50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36개 국가로 비행을 금지시키고 조기 종전을 예상하고 3일치 식량을 준비하였지만 보급에 문제가 생겨서 60km에 넘는 대규모 수송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수의 주민들은 폴란드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보급용 트럭은 매우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6일째 우크라이나는 5,00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군은 단지 500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키예우의 TV타워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전쟁 7일째 러시아는 하르키우 등 대도시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300명의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유엔에서는 러시아 철군을 요청하게 되고 유엔 고등인권판무관은 피난민에게 2조 원의 구호자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러시아 헬기가 격추되는 영상은 한국에서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8일째 헤르손은 처음으로 러시아 군대에 의하여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1억 원의 대전차 무기인 자블린 다수를 지원했는데요. 독일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이 대전차 무기를 1,000개 그리고 스팅거를 500개 보내기로 했고 네덜란드도 스팅거를 200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헤르손에서 E97번 고속도로 부근에서 벌어진 교전 영상입니다. 대전차 무기는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비상 출구에서 은폐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 9일째 프랑스군은 탱크를 루마니아 근처로 파견시키고 미국은 전쟁을 끝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군대는 이날 자포리샤 원전과 비덴노 우크라이스키 원전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 볼로드미르 젤렌스키와 통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한국은 헬멧, 방탄조끼, 식량은 지급하나 대전차 무기나 소총의 지급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유럽 최대의 자포리샤 원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쟁 10일째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폴과 동부의 볼로노바에서는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휴전이 진행됩니다. 러시아의 헬기가 일부 파괴됐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휴전을 촉구하고 삼성전자는 러시아 물품 수출을 중단합니다. 중국인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중국인은 오히려 러시아 물품 구매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네, 보시는 영상은 러시아 헬기가 격추되는 영상입니다. 네, 현재까지 러시아 피해는 전투원이 500명에서 500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장갑차는 약 850대, 탱커는 약 200대, 헬기 등 항공기는 약 30대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전투원 3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명 정도의 민간인 피해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일지 12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